안녕하세요. 원효환입니다. 저는 오늘 텃밭에, 작은 텃밭에 물 주는 장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요소수통인데요. 주유소에 가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소수통과 분수호스를 이용해서 쉽게 물 주는 장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장갑을 꼭 끼시고요. 먼저 이 요소수통의 뒷면, 밑면을 칼로 오려내야 합니다. 이 튼튼한 요소수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측면보다는 이 밑면을 오려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칼로 이제 도려내겠습니다. 칼을 쓰실 때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칼보다 더 안전한 방법이 있으면 그 더 안전한 방법을 추천합니다. 네? 저 안에 있어요. 자, 이렇게 따냈습니다. 이렇게 따내시고, 이것은 돌출 부분은 이렇게 안으로 접어서 구멍을 뚫겠습니다. 자, 이제 불에 잘 달궈진 송곳 같은 것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지주에 달아 묶을 끈을 매다는 거죠. 요소수통을 잡아주는 기둥을 만듭니다. 요소수통이 용량이 10리터이기 때문에 꽤 무겁습니다. 그래서 철사로 단단하게 묶어주고 이제 요소수통을 매달아 주겠습니다.
이게 너무 높은 위치에 닿으면 수압 때문에 떨어지는 낙차로 인한 수압 때문에 물이 빨리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적당한 높이로 설정해 봤는데 과연 물이 분수 호스를 통해서 물이 나오는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는 일단 시도해 봐야 알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제 분사 호스를 연결하겠습니다. 여기는 전기 테이프로 가봐도 되고요. 이것은 케이블 타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케이블 타이로 연결했습니다. 자, 이제 호스를 펴겠습니다. 네, 외추 8포기에 거의 4m 가까이 되는 거리인데요. 이제 호스 끝을 묶어주고 저도 이게 생각으로만 구상하다가 처음 시도하는 일이라 과연 얼마나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설치는 다 끝났습니다. 배추 8포기에 분사호스 길이는 대략 3.5m. 이제 여기에 물을 부어보면 제가 생각했던 대로 물방울이 잘 천천히 나오게 될지 시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을 가져왔습니다. 결과가 어떨지 기대되는데요. 짜잔, 물을 부어봅니다. 아, 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요소수 자체 호스 공기구멍에서 물이 대량으로 흘러나왔어요. 이 호스 공기구멍을 막아줘야 합니다. 전기 테이프로 그 공기구멍을 막아줍니다. 물 새는 것을 이렇게 전기 테이프로 감아줬습니다. 자, 다시 물을 부어 보겠습니다. 공기 구멍의 물은 완전히 차단되었고요. 분수호스에서 물이 미세하게 가느다란 물이 분사되고 있습니다. 아주 성공입니다. 아주 성공적인데요. 물의 줄기가 아주 가늘게 미세하게 솟고 있습니다. 물줄기가 너무 세면 어린 모종이 다칠 수 있는데 요 정도 물줄기면 우리 어린 모종도 전혀 다치지 않고 물이 잘 공급되겠습니다.